더운데 이렇게 저희 재밌는 얘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반갑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주 분야에서 우주라고 하면은 나랑은 관계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10분 동안에 제가 얼마만큼 빠르게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 우주가 조금은 가까워졌다라고 되면 제가 좀 성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누리호 들어보셨나요? 다 아시죠? 다누리도 다 아시죠? 우리가 막 발사하고 대한민국 우주 강국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것까지 들으면 우주 강국은 우주 강국이고 그래서 나는 어쩌라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사도 하고 로켓도 만들고 위성도 만들고 탐사선도 만들고 그 후에 어떤 것들이 벌어질 거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우주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를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주 개발을 할 때 저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주 개발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요. 좀 전에 ICT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우주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우주 개발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되는데 우주 개발이 어렵거나 낯설거나 신비롭거나 엄청나게 해야 되거나 물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인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아주 머나먼 당신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좀 우주 개발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걸 힘부연 거를 걷어내는 데 항상 제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할게요. 옛날에 달에 언제 갔죠? 인류가? 1969년. 한 50년 더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다시 달에 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서 살겠다. 산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달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지금 가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뭐가 없죠?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음식도 없고 집도 없고 옷도 없고 결국은 달에 가서 살려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기에. 그래서 전 세계한테 같이 개발하자고 했어요. 전 세계에 제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우주로 접목시켜서 우주에 가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살아보자. 그래서 조만간 이제 달로 다시 간다라고 테레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나올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집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게 다 필요해져요. 얼마 전에 달에서 얼음이 발견됐어요. 얼음이 발견됐다는 뜻은 물이 있죠. 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점점 더 달에 가는 프로젝트가 더 활성화되고 있고요. 물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켓의 연료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물이 있다는 것은 가서 살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가면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는데 달에 물이 있는 것처럼 얼음이 있는 것처럼 용암 동굴도 있다고 그래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동굴에 가게 되면 사람이 집이 없을 때 구석기 시대처럼 우리는 가면 동굴에서 먼저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평평한지, 얼마나 넓은지, 절벽은 없는지, 천적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스캐닝을 쫙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해저 용암 동굴을 그 스캐닝하는 장비, 이렇게 카메라 같이 생긴 건데요. 쑥 훑으면 디지털로 다 나와요. 이런 기술이 이미 지구에 있고 이 기술을 우주에서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집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나설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주 기지를 3D 프린팅으로 만듭니다. 이거의 맨 처음 아이디어를 우리나라에서 냈다고 해요.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에서 냈는데 이게 사업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게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물 없이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는 달 기지 기술 이런 거를 만들고 있고 이것도 1년, 2년 내에 우주로 보내서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보는 화성에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같이 로켓 만드는 사람한테 화성에 있는 기지 만드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거 상상을 못해요. 이걸 잘 아시는 분 누굴까요?
건축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좁은 공간 안에 컴팩트하게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업 하시는 분들 중에 우주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도 역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행성인데요. 여러분들 옛날에 백금으로 된 소행성, 다이아몬드로 된 소행성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걸 내가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벼락부자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두 분이 제일 부유한 사람이고 이분들의 재산 규모가 약 200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주에서 1000조 원 부자가 처음으로 나온다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 이런 데에서 금융회사 투자에서 분석을 했더니 우주 산업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1000조 원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드릴링, 아까 소행성 같은 거 가가지고 귀금속은 꺼내고 지하자원도 꺼내고 물 나오면 물은 연료로도 쓰고 내가 마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땅 파는 기술이 사실 우주에서 엄청 중요하고요. 우주에서 땅 파는 거죠. 지구에서 땅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잖아요. 저희가 다른 연구소하고 협력을 되게 같이 많이 하는데, 그중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지질자원연구원이에요. 지질자원연구원은 지구상에서 땅 파는 거에 최고. 그런데 이제 우주에서 뜨거운 지역, 차가운 지역, 진공 이런 데서도 땅을 잘 파야 되니까 이 기술은 저희하고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소행성을 누가, 어떤 회사가 채굴을 했는데 정말로 발견을 했어요.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하면 이 회사는 완전히 그냥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최근에 증권회사 하시는 분들도, 증권사에 계신 분들도 우주개발을 엄청나게 공부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에 우주개발 리포트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읽고 깜짝 놀란 게, 저희보다도 더 정확하게 정말 자세하게 분석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증권 하시는 분들도 우주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우주 자원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다른 모두의 것이잖아요. 공해, 영해 이런 거가 있는 것처럼 달, 우주 자원은 모두의 것인데, 지금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돈을 벌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법, 국제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에 가서, 우주에 가서 살기로 했잖아요. 커피도 우주에 가서 마실 수 있고요. 와인, 위스키 이런 것들도 이미 해외에서는 만들고 있고요. 첫 줄 읽어보실까요?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뭐죠?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네. BTS의 마이크로코스몰로지 소우주라는 노래는 우주 정거장에서 지금 계속 플레이리스트로 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도 우주에 이제 뛰어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주여행,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주여행,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이 우주로 가는 시대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우주시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봐야 하고 모든 것은 우주로 가는 시대가 될 거죠.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스킵하겠습니다. 새로운 우주시대, 옛날에는 국가 중심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로호를 발사했습니다. 누리호를 발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스페이스X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플래닛랩이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얘기들로 민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민간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민간 투자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일 바깥에 있는 게 만 개 정도 되는 우주하고 관련된 산업 분야예요. 만 개, 전 세계. 민간에서 사업이 된다라고 보고 뛰어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주시대입니다. 대한민국에 저희 연구소하고 같이 일하는 회사가 약 490개 정도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더 많은 회사가 더 많이 필요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우주 기술이 다른 분야의 최용 기술하고 합쳐진다는 거예요. 융합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의 우주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 밑에 보시면 전혀 우주 개발하고 관계없는 회사들도 이제는 우주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이렇게 흐리멍텅한 사진 고해상도로 바꾸는 기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 저희 쪽에 전문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센서를 조합해서 처리하는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요.
AR, VR, 스마트 안경 끼고 스마트 글래스 끼고 설계하는 일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착제조하는 3D 프린팅 기술로 로켓 연소기를 만들어서 실험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성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자동화와 표준화하는 기술까지도 들어와야 돼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성 만들고 로켓 만들고 발사하고 데이터 처리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우리 핸드폰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이 들어와야지 또 다시 그 새로운 기술을 발사하는 대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빈 공간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사는 이제 한 번이지만 앞으로 우리는 그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발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번 이상 발사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조만간 이렇게 됩니다. 26년, 27년이 되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1년에 10번 정도 그 이상 발사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될 거고요. 지구에서 우주로, 우주에서 또 우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거고 저희가 이미 이런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10년 후 여러분들 미래에 우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본인이 좋아하시는 일을 계속 끝까지 잡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고 그걸 우주하고 연결시켜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